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위브릿지 사역 감사 예배를 드리러 우리 충현선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원철 목사님이란 분이 저는 처음 뵀는데 특별히 특송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감동 있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 잠깐 올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저도 그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 마원철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 음향 기기들을 이게 무료로 수리하는 리페어 서번트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한국에 계실 때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메인 찬양대 지휘자이셨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는 저 일랜드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 이제 그 부목사로 계시고 또 일랜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를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그 사역하시다가 이제 신장이 나빠지신 거예요. 신장이 나빠져서 결국은 신장을 추출하는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너무 열심히 달려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좀 더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 또 음향 장비들을 다루는 기술 이거를 그 정말 개척교회 힘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장비들을 수리하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그 사역을 했고 지금도 한 100군데 이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리를 해드리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음악으로 찬양 집회도 해드리고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인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디도서는 오늘 읽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있었지만
디도도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는데 그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도가 특별히 사역했던 목회지는 뒤에 있는 그림처럼 지도에 있는 것처럼 에게에 있는 그레데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돼 있죠. 보통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이 지금 옆에 있는 사진처럼 지금도 계속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놀라운 굉장히 뛰어난 건축물들이 발견되고 있고 또 예술 작품에 가까운 그런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의 문명이 시작됐다는 곳이 바로 저 크레데 섬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그 얼마나 도시가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도시일수록 사람들이 문화적인 자부심이 뛰어나고 또 반면에 이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박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거친, 영적으로 거친 토양 지역에서 바로 이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1장 12절 13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 중에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강박한 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아들들 중에 이제 영적 아들들 중에 이제 디모데는 성격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그러나 디도는 마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사처럼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섬 그 목회를 바로 이 디도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읽을 때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면 흥미롭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양지에 따라서 이제 디모데는 비교적 그래도 토양이 좋은 목양의 토양이 좋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그곳에 이제 목양지로 삼았고 이 그레데 섬을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바울은 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할 때 정말 굳건하게 굳세게 사역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보면 또 반면에 그 그레데 사람들을 향한 또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도 우리 3절, 4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타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해서 바울, 우리는 이제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인데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레데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전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리석은 자였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이며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하던 우리의 모습도 우리 바라보게 돼요. 어제도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을 만나냐면 유모차에 이제 어린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지나가는 백인 아빠를 만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부모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부모가 전도지를 안 받아도 애들은 이제 저희 전도지가 카툰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질 만한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잘 받아요. 그래서 그 아빠의 그 아들, 그 유모차 타고 있는 아들에게 주니까 그걸 받았는데 가다가 이 애기 아빠가 딱 멈추어 서더니 아들에게 갖고 있던 전도지를 다시 돌려 가져와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죠. 그 마치 그 백인 아빠가 마치 못 될 것이라도 애들한테 주면 뭔가 잘못된 영향을 줄 것 같은 물건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지를 간주하면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무지혜로 인한 행동이죠. 진리를 알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비록 그레데인들이 강팍하지만 그들을 국률이 여겨야만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표현을 통해서 3장 3절의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바울 입장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울 자신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정도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알고 죽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죽인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죽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강팍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 그래서 바울, 그런 바울에게 우리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은 뭐예요? 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 바울을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과정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죠. 구원은 절대 의로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부르신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 마음속에 그 심령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요. 죄 씻음의 역사요. 중생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과정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시냐? 너희가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다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다 법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또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생, 인간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늘나라에서 예수께서 받게 될 상속을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받게 될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함으로 받게 될 그 천국의 유산을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받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걸 생각할 때 그레대인들이 비록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강박하지만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강박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라면 언젠가는 바로 주님께로 진리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전할 바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지.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내가 전해야 할 바를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디도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 3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아름답도다. 너는 이 여러 것, 이 여러 것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여라.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원어적 표현이 뭐냐면 철저히 확인하다, 계속해서 주장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영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심한다는 것은 앞서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정욕을 쫓아 살던 그 죄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바로 이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계속 굳세게 말하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도 우리가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엔 여전히 아담에게 있던 그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 육신의 정욕대로 그 죄성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주부에도 앞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점진성을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조로 살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자꾸 그 정욕대로 가려고 막 해요. 죄의 습성이 있어서. 우리 종종 언론을 통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돈을 탐하여서 엄청난
교회 이름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숨겨진 이면 속에서는 뭐예요?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성적인 타락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만 그런 성적인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경종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육체 정욕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굳세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향의 결과로 두 번째로는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힘쓰게 됩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목적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불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굳세게 선포되고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아름다우니 이것은 아름다우며 3장 8절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헬라어는 칼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치 있다라는 의미이고 유익하다라는 말은 오펠라모스라는 원어인데 이 의미는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강력한 구원의 말씀. 이것이 영적으로 바로 그 당시에 강팍한 그레데인들의 목회를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건면하는 솔루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레데인이 누구입니까? 바울 시대 그 그레데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보다 바로 우리들이 그레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미쁘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예수님께서 받게 될 그 아름다운 상속, 하나님이 주신 유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정말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귀한 그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줄까, 저 천국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며 항상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꿈틀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런 죄악의 속성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렌초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